오늘 좀 푸석푸석하죠? 고데기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산발인데 제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고데기 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고데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머리만 이렇게 말고 왔고요. 일단 저는 머리 길이가 한 요 정도? 가슴 윗선 정도로 제가 잘라놨고요. 레이어드 컷으로 잘라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머리 길이 차이가 나요. 여기 윗단이랑 이렇게 또 차이가 나죠. 그런 레이어드 컷 질감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고데기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은 준비물? 꼬리빗이랑 큰빗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섹션 나눌 때 쓸 핀컬핀 그리고 판 고데기. 이거는 예스뷰티 제품이고요. YB2400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냥 완전 평범한 판 고데기예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레이어드 컷하고 고데기 할 때는 섹션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귀 윗쯤에서 이렇게 섹션을 나눠줍니다. 이제 여기 남은 친구들을 고데기를 할 건데요. 얘네들은 이렇게 뻗치게 말아줄 거예요. 약간 자갈치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큰 C자로 말아줘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끔 전체적으로 다 말아주면 돼요. 되게 별 게 없어서 사실 영상을 찍어도 되는 건가 싶긴 했어요. 그럼 안쪽 머리는 이렇게 뻗치는 형태가 돼요. 얘네들도 다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딱 자갈치 머리를 해줬고요. 이제부터 요 위로는 다 C컬로 말아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간 관자놀이에서 또 섹션을 한번 나눠가지고 고데기를 해줄게요. 고데기 안 한 머리들이 보이잖아요. 얘네들을 대충 잡고 이렇게 C컬로 말아줘요. 뭔가 일정하지 않은 게 전 좀 예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별로 깔끔해 보이지는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머리숱이 되게 부족해요. 좀 두성도 납작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을 해주려고 이 두피 쪽에 딱 붙은 이 머리들을 살려주고 있어요. 이거를 두피에 안 대이게 되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가로로 널찍하게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볼륨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식혀주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머리가. 이렇게 보면 좀 웃기지만 이게 덮고 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도 같이 해줄 거예요.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 볼륨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손가락을 꼭 끼워가지고 잘 식혀주면 되게 잘 모양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런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위에 머리들을 또 끌어내려줄게요. 이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반복해주시면서 C컬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머리 길이가 짧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층이 되게 진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볼륨도 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드 컷은 이 옆에 있는 요 질감? 같은 게 중요한 거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옆쪽 머리들도 다 이렇게 C컬을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뭔가 질감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지금 방금 보여드린 방법으로 C컬 넣는 걸 계속 반복을 하시면 제 머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저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 길이가 확 짧아지는 구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는데 이렇게 짧은 머리들을 잡고 C를 좀 크게 크게 말아줍니다. 손으로 이렇게 머리 갈피를 좀 정해주면 더 예쁘게 고데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롤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서 요 롤을 이쯤에서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빼고 나머지 위 뚜껑을 고데기를 해줄게요. 레이어드 컷하고 고데기 하는 거는 진짜 이 위에 뚜껑이 제일 중요해서 여기서도 딱 한 번만 더 나눠줄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도 똑같이 C컬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좀 너무 작지 않은 이런 좀 큰 C로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 중요한 머리 뚜껑 부분은 이렇게 뺀 상태에서 놓지 않고 그대로 고데기를 이렇게 갖다 대고 완전 완전 큰 C를 뒤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완전 큰 C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잡고 있다가 이렇게 놔줍니다. 그럼 이 머리들이 이렇게 막 둥근 안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뚜껑 부분을 다시 좀 잡아서 C컬로 좀 길을 들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조금씩 자기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 때까지 살짝씩 만져줘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 이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 답답해 보여서 귀 뒤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좀 넘기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데기 방법은 여기서 끝이에요.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대충 만져주고 이렇게 대충 만지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고데기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서 이 정수리 픽서라는 걸 뿌려주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뭐야 했는데 이게 볼륨 픽서거든요. 볼륨 스프레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힐링버드 울트라 볼륨 정수리 픽서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볼륨을 넣어줬던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게 고정이 확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뿌려주면 정수리에 이렇게 아까 볼륨을 줬던 게 안 가라앉고 계속 짱짱하게 유지가 돼요. 한두 번만 뿌려줄게요. 너무 많이 뿌리면 머리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뿌려주는데 이거 약간 꿀템이에요. 되게 고정도 잘 되고 무스 같은 느낌도 아니라서 좋아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보다 살짝 풀리면 좀 더 예쁘거든요. 요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쁜 고데기 방법이에요. 일자로 중단발을 치신 분들보다는 저처럼 레이어드 컷으로 이렇게 좀 머리카락 단차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드 컷을 하신 중단발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헤어 에센스예요. 아베다 데미지 레미디 데일리 헤어 리페어. 이거는 젖은 상태에서 발라주는 거라서 제가 지금은 안 바르고 왔는데 아까 발라줬거든요, 씻고 나와서. 이거는 살짝 로션 같은 그런 제형의 에센스예요. 그래서 좀 오일스러운 게 좀 싫으신 분? 저처럼 모발에 좀 힘이 없고 막 너무 축축 가라앉는 분들은 오일을 바르게 되면 더 붓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기 되게 좋은 질감이거든요. 그런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데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